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안녕 다니. 여기는 건설 현장이야. 자, 불을 끄는 모습을 보여줄게. 다 됐다. 어서 와, 아띠들. 짜잔. 아띠들, 이것 봐. 오늘은 다니가 아띠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봤어. 이 마을에는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지금부터 다니와 함께 마을 구경 가지 않을래? 고고! 먼저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빵빵. 브룽브룽브룽. 오? 여기는 언니 오빠들이 다니는 다니스쿨이잖아. 다니스쿨에서는 과연 무엇을 할까? 자, 여러분 모두 모였나요? 지금은 영어 시간이에요. 트레이시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사과는 애플, 바나나는 바네노. 바네노, 애플. 우와, 언니 오빠들이 영어 배우고 있나 봐. 우와, 재밌겠다. 여러분, 여기는 릴리사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답니다. 오, 학교 안에는 이렇게 멋진 도서관도 있구나. 학교 생활이 정말 궁금해지는걸. 딩동댕동, 딩동댕동.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집으로 출발! 부릉부릉부릉. 맛있는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피자 가게입니다. 여기요, 페퍼로니 피자 한 판이랑 콜라 하나 주세요. 오, 셰프님이 지금 피자를 만들고 있나 봐. 다니도 페퍼로니 피자 한 판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맛있는 피자도 보장했고. 빵빵.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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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우와, 경찰서다. 여기는 우리 안전을 책임져주는 경찰서야. 아, 경찰 아저씨다. 인사드려야지. 차렷! 경렛! 오, 경찰관님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네. 여기서 우리 아띠들에게 퀴즈. 우리 아띠들, 신호등이 무슨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럼 신호등이 무슨 색깔일 때 길을 건너야 할까? 정답은 딩동댕. 맞았어, 초록색이야. 다니, 잘 알고 있군. 우리 아띠들도 훌륭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112를 눌러달라고. 룽룽룽. 쿵쾅 쿵쾅 쿵쾅.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노란색 모자를 쓰고 모여있잖아. 뭐라는 거지? 안녕 다니. 여기는 건설 현장이야. 건설 현장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이곳이 멋진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현장을 조사하면 엔지니어인 내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자인 내가 집을 짓지. 뚝딱 뚝딱 뚝딱. 곧 있으면 아띠들이 놀러 올 수 있는 멋진 건물이 지어질 거야. 그때 놀러 와. 아참! 현장에서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해. 아, 머리에 쓴 게 안전모였군요. 우리 동네 한켠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물들도 있네. 빵빵.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오, 뭔가 나올 것 같군. 할아버지, 대체 뭐라고 계신 거예요?
다니, 어서 와. 나는 과학자야. 과학자요? 나는 밤낮으로 매일매일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험하지. 바이러스를 없애는 새로운 약을 개발 중이지. 자,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아, 이렇게 과학연구소에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얼른 새로운 약이 개발되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용실에 가요, 머리 자르러 가요, 부릉부릉부릉 빵빵. 어서와 다니. 나는 헤어 디자이너 한나라고 해. 지금은 머리를 자르는 중이지. 미용실에는 신기한 게 진짜 많다. 예쁜 빗, 헤어드라이기. 이건 뭐지? 엄마가 파마할 때 머리에 이렇게 두던데. 다니도 예쁘게 머리해주세요. 좋아. 지금 손님이 계시니까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도록 해. 일곱? 다니가 진짜 와보고 싶었던 소방서다. 멋지게 불을 끄는 커다란 소방차, 그리고 용감한 소방관까지. 아띠들, 소방서는 불이 나기 전까지 소방차들이 머무는 곳이야. 안녕하세요. 어서와 다니. 우린 지금 소방훈련 중이야. 자, 불을 끄는 모습을 보여줄게. 소화기를 들고. 아띠들,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띠들이 꼭 알려줘야 될 게 있어. 도로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땐 양끝으로 차를 비켜줘야 하는데 꼭 전해줄 수 있지? 예스! 그럼 소방관 아저씨 수고하세요. 부릉부릉. 소방서도 구경했고 이번엔 부릉부릉부릉 빵빵. 어? 이 빨간 십자가가 있는 마크는 무슨 건물이지? 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구나. 병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살펴볼까?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네. 다리가 다친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가 봐. 아야야야야,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알겠어요, 환자분. 꾀병 부리지 말아요. 이제 다 나았다고요. 오? 저건 무슨 사진을 찍는 거지? 찰칵!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병원에는 정말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아픈 환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띠들도 병원에 오는 일 없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아띠들, 오늘은 다니와 함께 슝슝! 다니 스쿨버스를 타고 우리 동네를 구경해봤어. 어때?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 아띠들 동네는 어때? 다니는 정말 궁금하다니. 다니에게도 알려달라니. 도둑 잡아라, 도둑! 안녕, 아띠들! 나는 경찰관 다니.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지. 그런데 방금 도둑이 저쪽으로 도망갔어. 이 경찰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우리 아띠들이 찾아줘. 오? 이게 뭐지? 이건 경찰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야. 아띠들, 다시 한번 골라줄래? 오, 고마워! 다니가 찾던 물건은 바로 이 경광봉이야. 이제 도둑을 잡을 수 있겠어. 조금만 기다려. 도둑 잡아라, 도둑! 불났어요, 불났어요. 안녕, 난 소방관 다니야. 불이 나면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해주지. 어? 어떡하지? 저쪽에 불이 났나 봐. 소방관 다니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필요해. 아띠들, 함께 찾아줄래? 예스!
이게 뭐지? 아띠들, 하지만 이걸론 불을 끌 수가 없어. 어떡하지? 연기가 나고 있어. 다시 한번 찾아줄래? 오케이. 어? 이건? 바로 내가 찾던 물건이야. 소화기. 이제 불을 끌 수 있겠는가? 그럼 다니가 얼른 불 끄고 올게. 안녕, 난 의사 다니. 아픈 친구들 모두 나에게 와. 내가 몽땅 고쳐줄게. 환자가 왔네. 뭐? 열이 나고 콧물이 난다고요? 그럼 진료를 봐야겠지? 아띠들, 의사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줘. 이건 진료를 볼 땐 못 사용할 것 같은데? 아띠들, 다시 한 번만 찾아줘. 아! 맞아, 다니가 찾던 물건은 바로 요 청진기야. 고마워, 아띠들 덕분이야. 어, 안녕 아띠들, 나는 요리사 다니. 오늘은 맛있는 오므라이스를 만들 거야. 달걀 프라이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아띠들이 좀 찾아줄래? 어? 오, 맞아! 이게 바로 다니가 찾던 물건이야. 달걀을 달걀 프라이가 타기 전에 제때 뒤집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아띠들. 어? 안녕, 아띠들. 나는 농구 다니.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데 이게 없네. 아띠들, 농구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줘. 이건 밭을 갈 때 쓰는 물건이 아닌데. Oh, no. 아띠들, 다시 한번 찾아줘. Okay. 오, 찾았다. 이제 밭을 갈 수 있겠어. 씨앗을 뿌려볼까? 정말 고마워, 아띠들. 안녕, 아띠들. 나는 건설업자 다니. 멋진 건물들은 모두 내 손 안에서 지어졌지. 그럼 오늘의 공사를 시작해볼까? 이상하다. 시멘트를 발라야 하는데 이게 어디 갔지? 아띠들, 찾는 걸 도와줘. 이게 뭐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찾는 물건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띠들, 한 번만 다시 찾아줄래? 맞아! 아띠들 덕분에 공사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고마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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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달콤한 초콜릿들이 가득하잖아. 와, 맛있겠다. 키세스, M&M, 스키틀즈, 그리고 크런키 초콜릿까지 먹어봐도 되나? 어? 잠깐, 근데 이건 뭐야? 의사, 경찰, 소방관, 요리사? 뭐지?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어. 뭐부터 먹지? 아, 스키틀즈! 스키틀즈를 누르면 오! 나온다! 나와라! 아! 뿅뿅뿅! 진짜 많다! 우와, 맛있겠다! 내가 소방관이 된 거야? 헉! 초콜릿을 먹으면? 우와! 어? 불이 났다고? 어디야 어디? 다니가 출동해야겠어. 어? 저기 있다! 우와! 불이 왜 이렇게 크게 나? 불을 꺼야겠지? 난 용감한 소방관이니까. 자, 겨우 불길을 잡았네.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띠들 봤어? 다니가 무시무시한 불길을 잡는 거? 근데 내가 갑자기 왜 소방관이 된 거지? 아! 설마? 아! 그렇다면 다른 것도? 이번엔 이걸 봐야겠다. 이번엔 진짜 경찰이 됐잖아? 단위경찰이라니. 그럼 단위경찰의 첫 번째 임무, 교통정리하기. 어? 차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잠시만요. 왼쪽으로 가세요. 차들이 모두 정리가 되었는데 다른 사건 사고 없나? 도와주세요. 어? 무슨 일이지? 잠시만요. 단위 경찰 출동합니다. 도둑이잖아. 도둑 잡아라, 도둑. 단위경찰 임무 완료! 봤어 봤어 아띠들? 단위가 마구마구 도망가는 도둑을 잡았다고! 갑자기 몸에서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아! 이게 다 이 초콜릿 자판기 덕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와라, 나와라! 맛있겠다! 맛있어! 과자가 아삭아삭 씹혀! 어? 뭐야? 이번에 요리사인가 봐. 네? 바베큐 그릴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금방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간다.
노릇노릇 요리가 완성됐잖아. 얼른 주방에서 내보내야지. 이번엔 의사 선생님, 앞에 손님들을 진료할 차례야.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체온을 재야 돼요. 자, 오, 저런, 열이 조금 있군요.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주사를 한 대 맞고 가야겠어요. 자, 엉덩이 대세요. 주사 들어갑니다. 얍! 아,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니까 정말 뿌듯한데? 아띠들, 봤어? 다니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어. 우와, 이렇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마법 초콜릿 자판기라니. 너무 신기한걸? 다음엔 또 누가 될 수 있을까? 기대된다니.
Photographer, photographer,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Ballerina finger, ballerina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ow do you do? Singer, mechanic finger, mechanic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ow do you do? Baby finger, where are you? Here I am, how do you do? "안녕, 아띠들. 난 야구선수 다니야. 어? 공이 날아온다. 아띠들, 야구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줘. 이건 복싱 글러브잖아? 우와, 멋있는데? 하지만 이걸로는 날아오는 공을 쳐낼 수 없어. 아띠들, 야구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다시 찾아줄래? 오케이! 우와, 멋진 야구 배트잖아? 고마워, 아띠들. 이걸로 이제 날아오는 공을 칠 수 있겠어. 야구 선수 다니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이 야구 배트야. 자, 간다. 홈런. 안녕, 아띠들. 난 복싱 선수 다니. 우와, 오늘 경기장 열기 정말 뜨거운데? 이제 이 복싱 선수 다니가 링 위에서 강력한 펀치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아띠들, 복싱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줄래? 오? 이건 뭐지? 스키폴이잖아? 우와, 재밌겠다! 이야! 잠깐만. 하지만 이건 스키를 탈 때 필요한 물건이잖아. 경기를 앞둔 복싱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아. 아띠들, 다시 한 번만 찾아줄래? 오케이. 오! 이건 복싱 글로브잖아? 역시 아띠들이야. 복싱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은 바로 글로브였어. 아띠들 덕분에 오늘 경기에서 멋진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걸? 자, 경기 시작한다! 자, 간다! 어? 어, 뭐야? 어? 안녕, 아띠들. 난 농구선수 다니. 골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공이 사라졌어. 어디 갔지?
아띠들! 아띠들이 농구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공을 찾아줄래? 야호! Ready, go! 어? 우와! 공이다! 고마워, 아띠들! 자, 이제 그럼 골을 넣어볼까?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공이 안 튀기지? 아띠들, 아무래도 농구 선수 다니가 찾는 공은 이 공이 아닌 것 같아. Nope. 다시 한 번만 찾아줄래? 오케이. Okay. Ready, go! 오! 우와! 역시 아띠들! 다니가 찾던 공은 바로 이 농구공이야! 그럼 아띠들, 다니의 멋진 농구 실력 한번 구경해 볼래? 간다! 태권! 안녕 아띠들! 난 태권도 선수 다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있는 날이야! 어? 그런데 이게 어디 갔지? 아띠들, 태권도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줘! Ready, go! 어? 이게 뭐지? 파리채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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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아띠들, 아쉽지만 이건 태권도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야. Nope. 다시 한 번만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줄래? 오케이. Ready, go! 맞아! 태권도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검은 띠였어! 이제 멋지게 승부를 겨뤄볼 수 있겠는걸? 자, 간다! 태권도! 안녕, 아띠들! 난 스키 선수 다니야! 오늘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옷과 장비를 조금 찾아줄래? 오케이! Ready, go! 어? 이게 뭐지? 추워. 아띠들, 미안하지만 스키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옷은 이게 아니야. 다니는 지금 이 쌓인 언덕을 쌩쌩 내려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만 스키 선수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줄래? 오케이. Ready, go! 다니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따뜻한 옷과 고글 그리고 스키폴이었어.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는데? 그럼 밑에서 만나. 안녕 아띠들,
난 수의사 다니. 아픈 동물 친구들을 고쳐주거나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지. 동물들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전문 수의사가 필요해. 난 보통 동물 병원에서 일하지. 오늘은 어떤 동물 친구들이 올까? 아우, 선생님, 선생님. 저희 예삐가 다리를 다쳤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 저런 저런.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잖아? 우선 정밀 검사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 자세히 보니까 다리에 실금이 갔는걸? 예쁜 강아지를 치료해주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 어? 그런데 이게 어디 갔지? 아띠들, 강아지 다리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줄래? 맞아! 내가 찾고 있던 건 이 붕대야! 야호! 강아지야! 이제 내가 다리에 붕대를 감아줄게! 뼈가 이렇게 고정되어야지 금방 낫거든! 고마워, 아띠들! 아띠들이 붕대를 찾아준 덕분에 강아지를 치료해줄 수 있었어! 아띠들 덕분에 강아지가 금방 낫겠는걸? 안녕 아띠들! 난 약사 다니! 아픈 친구들이 병원에 갔다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내가 약을 만들어주지!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상처가 났을 때는 약이 꼭 필요하거든! 으앙! 선생님!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나요! 오, 저런 저런! 놀라지 말아요! 금방 이 약사 다니가 낫게 해줄게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날 땐 소독을 하고 이걸 발라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 갔지? 아띠들, 약사 다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줄래? 고마워, 아띠들! 약사 다니가 찾던 물건은 바로 이 연고였어! 꼬마야! 이제 내가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해줄게! 쓱싹쓱싹! 어때? 하나도 안 아프지? 이제 새살이 솔솔 돋아날 거야! 고마워, 아띠들! 아띠들이 연고를 찾아준 덕분에 꼬마 손님을 치료해줄 수 있었어! 안녕, 아띠들! 난 간호사 다니! 아픈 환자가 생기면 돌보고 간호하는 일을 하지! 우리 아띠들이 아프면 이 간호사 다니가 정성껏 돌봐줄 거야! 선생님... 열이 나고 자꾸 재채기가 나와요. 다니 간호사 환자 들어갑니다.
어? 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이걸 맞아야 하는데 이게 어디 갔지? 아띠들, 간호사 다니가 찾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겠어? 우리 아띠들이 대신 찾아줄래? 다니가 찾고 있던 물건은 바로 이 주사였어.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자, 주사 들어갑니다. 이얍! 따꼼! 야호! 아띠들, 고마워. 아띠들 덕분에 환자에게 주사를 놔줄 수 있었어. Firefighter. Firefighter. Doctor. Doctor. Nurse. Nurse. Teacher. Teacher. Chef. Chef. Scientist. Scientist. Astronaut. Astronaut. Builder. Builder. Street cleaner. Street cleaner. Firefighter. Firefighter. Doctor. Doctor. Nurse. Nurse. Teacher. Teacher. Chef. Chef. Scientist. Scientist. Astronaut. Astronaut. Builder. Builder. Street cleaner. Street cleaner. 아띠들, 오늘 다니어 체험 몇 번 볼 거야? 스스로 약속해봐.